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처프차이 스타일 뱃나이 스펙. 소미. 키 큰 남자 좋아한다네. 로꼬. 내가 비오 시댕. 시댕? 어? 시댕? 키 크고 얼굴 까맣고 팍팍 좋아하나? 아주 당황스럽네 지금. 아주 제가 예상했던 지금 말이 안 나가 좀 당황스럽네요. 귀여운 건 제가 포함되는데 귀여운 건 제가 내가 만약에 얘랑 사귄다 그러면 도둑놈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난 이분이 시골 가자 그러면 난 시골 갑니다. 후회권 왜 거의 테마. 와 후회권을 안 와봤어? 오케이 오케이 피 진짜 통나이카. 얘 지금 후회강 치시장 처음이래요. 일단 여기 여기 요 두건 그렇고 요 르안 오케이. 옷 여기 원하시는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가 또 맛집도 많지 후회강. 여기 족발밥. 족발밥 맛집. 여기는 여러분들 그 미녀분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멤버나 총나우에서도 여기 여자 옷을 사러 많이 와요. 여자분 키가 큰 것 같은데요? 여자분 키 커요. 전신샷. 키가 작은 키가 아니에요. 어? 차라리 이렇게 안 고른다는데. 미안해서 좀 안 고르나 본데. 어? 아하, 베르사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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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이거 골랐습니다. 동갑 유 신발 아오 어 신발 아오 마이 신발은 안 산다는데. 아 근데 얘가 근데 너무 안 고른다. 야 내가 그냥 그 이쁜데 가서 골라줘야겠다. 여러분 내가 그 비싼데 알아요. 일로 와봐. 여기 제일 비싼데 여러분들. 여기 옷 좋아요 여러분들. 왜? 잠옷만 사고 가는 거 아니냐? 야 여러분들 잠옷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아니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맨날 시장 옷 있다가 어머니께서 내 아들 저기 하나 뭐 크게 사주겠다고 리복 매장 가 리복. 근데 리복이 그때 당시 잘 나갔거든. 샤킨 오린이 모델이고. 내가 못 고르고 내가 막 소트만 물어뜯었어. 내가 못 들어오고 어머니께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 왜 너 뭐 하냐고 나 거기서. 근데 난 너 미안하니까 이제 소트만 계속 물어뜯은 거야. 예, 예, 그걸 보는 거 아니야. 오공 시절 이야기하고 있네. 아 오공 시절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나이가 무슨 오공 시절 아닌데 뭔 오공 시절이야. 아니 여러분 제가 그 사심이 아니고 내일 백화점 꼭 데려가고 싶은데 집이 좀 멀면은 제가 진짜 그 인증할 테니까 내가 소파에 자고 여자분이 그 침대 자면 안 되나? 예, 잠방을 하든지 여러분들. 아니 왜냐면 집이 멀어가지고 또 막 오라 그러면 나눌 수도 있어. 멀어가지고 여기 이쁜 거 맞네. 아 이 바지? 오케이 오케이 바지 귀엽네. 어? 이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뒤, 아니 탈라이카 쌈날 까오십? 네. 비, 쌈날 하십? 안 접십? 오케이, 오케이. 370까지. 여러분 좋아하네. 바지도. 가장 샀고. 놓고, 이거. 아직. 어? 비, 아니, 탈로 할까? 쌈날 하십? 네. 아줌마 너무 귀엽대. 가방은 왜 안 사냐 만드가. 가방은 여러분 백화점 가려고. 여기 매장으로 들어가 매장. 야 여러분 옷 하나 사고 족발바이나 국수 하나 먹을게요. 아 수영복 있나? 어? 비키니 비만 헤미러 비키니 다 골라. 비키니도 골라. 수영복도 고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빠가 깽 막 빼빼라이. 아 내가 자기 수영 못한대. 오빠가 수영 잘하잖아. 응?
이거? 어우, 과감하네. 예. 아, 좋아, 이거. 빨간색으로. 350에 깎아준대. 390인데, 350까지 해준대. 뭐 하나, 여러분, 족발만 먹자, 여러분들. 어. 아, 쇼핑도 보통 일이 아니네. 진짜 쇼핑 따라다니는 남자분들 대단한 거예요. 아. 나 약간 좀 어지러워. 같이 얘가 뭐, 자자 그러면 얘가.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올 때가 있다. 자자. 같이, 그 뭐, 있자고 하면 있겠어. 같이 자자고, 만들기 속마음 나왔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속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픽업. 아니, 타올라일까? 오케이, 오케이. 프라다를 좋아하는구나. 흰색 거. 흰색의 프라다.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여러분들, 좀 먹고 할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맛있겠네. 새우봐라, 숯불에다가. 먹기 싫다네. 뭐 하나 먹자니까. 야,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올 때나 나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냐? 시장 여자들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러분, 저기 좀 앉아야 돼요, 저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 뭐 하나 뭐 먹으면서. 음료수라도 뭐 이렇게. 카파오스, 센탄, 조금 띠몬 감. 맛있어. 네. 맛있어, 뭐? 오케이. 잠깐만, 나 혼자 먹을 순 없잖아. 꿀띠요? 그냥. 아니면, 코? 어? 코. 콜란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 깟빵 란? 참말? 란 깟빵? 가게로 다시 간다는데? 아, 하긴 가게에 그 친구가 있으니까 좀. 사진 한번 사진 팔고. 친구하고 저기 메시지 받네. 친구도 이제 걱정 많이 하니까는. 만두가 사귈 거냐? 아니요, 뭐 사귀고 싶은 건 없고. 예. 환하게 웃는 것만 보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맛있는데? 아, 그래서 나 혼자 먹을 순 없는데. 내가 장동건이었으면은, 뭘 줘도 다, 먹었을려나? 여러분, 그냥, 보내고 저 혼자 먹을까요? 그럼 여러분, 택시비 제가 주겠습니다, 택시비. 택시, 오빠 그, 쪽간, 오케이. 라인 메시지. 아, 택시 제가 택시비 줬어요. 여기. 택시는 잡아줘야지. 아니, 여러분, 택시는 여러분들 다 있어. 잡아줄까? 아, 제가 또 애기라 저기 또. 여기 있어. 지금 속옷 고른다 이거. 야, 나 때문에 일부러 안 굴렀었네. 속옷을 사고 싶었어도. 그래,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들, 아까, 팁도 아까 엄청 많이 받아갔잖아. 알아서 뭐. 친구한테 일한 지 2일 만에 이상한 아저씨 만났다고 할 듯. 상경 2일 만에 이상한 아저씨 만남? 나를 이상한 아저씨로 기억하려나? 과연 내는 오늘 만들기를 어떻게 기억할까?